2019년이 끝나고 2020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말 모임을 갖게 된다. 연말 모임의 주 장소는 술집이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근육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술자리는 꺼려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술자리를 가져야만 하고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어떤 술이 그나마 괜찮은지 조사해보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술은 바로 소주와 맥주다. 그래서 소주와 맥주의 칼로리와 영양 정보를 알아보았다. 그 전에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로리 계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대표적인 영양소의 칼로리 함량을 알아야 한다.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 단백질도 1g당 4칼로리, 그리고 지방은 1g당 9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이 칼로리를 지니고 있는 3대 영양소라고 부른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칼로리가 있는 것이 바로 알코올이다. 알코올은 1g당 7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소주의 칼로리는 어떨까? 우선 지역 특산 소주가 아닌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참이슬로 조사를 해보았다. 참이슬의 도수는 17도이다. 이 말은 소주의 17%가 알코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소주 한 병의 양은 360ml다. 그렇다면 360에 17%는 61.2가 나온다. 즉 소주 한 병에 61.2g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이 1g당 7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61.2에 7을 곱해서 소주 한 병의 칼로리는 428칼로리가 나온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소주 한 잔으로 계산해보자. 소주는 소주잔으로 7잔이면 끝난다. 소주 한 병의 용량인 360ml를 7로 나누면 51.4ml로 약 한 잔에 50ml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50ml에 17%면 소주 한 잔에 8.5g의 알코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소주 한 잔 8.5g에 알코올이 1g에 7칼로리니까 8.5에 7을 곱하면 소주 한 잔의 칼로리는 59.5칼로리가 나온다. 하지만 소주에 오로지 알코올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양 정보를 확인해 보려 했지만 보는 것과 같이 소주병에는 알코올 도수만 나와 있다. 그래서 칼로리 추적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해 보았다. 확인한 결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0g이다. 오로지 물에 알코올만 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계산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역시나 60칼로리라고 나와 있었다. 소주 한 잔 60칼로리. 맥주는 국산 맥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세계 맥주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술집에서는 보통 국산 맥주를 판매한다. 국산 맥주의 도수가 4에서 5도 정도이다. 그래서 알코올 칼로리만 계산해봤을 때 생맥주 500cc를 4도라고 계산해보면 500에 4%에서 나온 수치에 7을 곱하면 500cc의 맥주 한 잔은 140칼로리가 나온다. 하지만 맥주는 보리와 호비라는 것이 들어간다. 그래서 보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탄수화물 칼로리도 추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또다시 칼로리 추적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봤는데 500ml의 맥주에 11.89g의 탄수화물과 1.55g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었다. 탄수화물 계산 공식인 11.89에 4를 곱하고 동일하게 단백질도 1.55에 4를 곱해서 더한 값이 53.76이다. 여기에 계산된 알코올 칼로리 140을 더하면 193.76으로 표기되어 있는 190칼로리랑 얼추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 그렇다면 360ml인 소주 한 병은 428칼로리이고 맥주 500ml는 193칼로리로 어마어마한 칼로리 차이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마시는 용량으로만 따지면 무조건 맥주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주변에 소주를 매일매일 죽어라 마시는데도 그렇게 뚱뚱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술로 인한 알코올 칼로리는 살이 잘 안 찌는 건가 조사해봤다. 우선 알코올과 일반 영양소의 차이는 칼로리 저장이다. 다른 영양소들은 인슐린, 글루카곤, 갑상선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들에 의해 대사 속도를 조절하여 탄수화물은 간과 근육에 칼로리를 저장하고 지방 또한 간과 지방 조직으로 칼로리를 저장해준다. 반면 알코올 칼로리는 저장에 관한 호르몬은 없기 때문에 인체 내에 저장되지 않고 섭취한 칼로리를 간 혼자 모두 즉시에 대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간에 피로가 쌓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오로지 다이어트와 관련해 생각해본다면 탄수화물과 지방은 인체 내에 저장이 되지만 술은 먹는 족족 저장이 되지 않고 칼로리를 바로 써버리기 때문에 살이 안 찌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인체는 어떠한 음식을 섭취하든 술로 인한 알코올의 칼로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소비시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음식들과 함께 술을 먹으면 인체는 알코올만을 처리하는 데 바빠 함께 섭취한 음식은 지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이렇게만 보면 안주는 안 먹고 술만 먹으면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알코올은 신진대사로부터의 지방 분해를 방해한다. 지방은 연소되지 못하고 간에 축적되면서 지방간을 일으킨다. 그래서 안주는 안 먹고 술만 먹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뚱뚱하진 않지만 똥배가 나오는 것이다. 알코올만을 처리하는 데 바빠 단백질 또한 간에 그대로 쌓이게 된다. 단백질이 쌓이게 되면 간은 많은 양의 수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비대해진다. 간이 비대해지면 간 내 영양소와 산소 분포가 원활하지 못해 간세포의 괴사가 일어나게 된다. 결국 이로운 대사 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해 술로 인해 근육 합성과 지방 분해를 모두 낮추는 결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몸으로 느끼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술을 어느 날 간혹 왕창 마시더라도 딱히 근육이 너무 빠지거나 갑자기 배가 나오거나 하는 경우는 없던 것 같았다. 단지 간 피로 때문인지
다음날 너무 피곤해서 운동도 일도 아무것도 하기 싫을 뿐이었다. 결국 위와 같은 간 손상은 술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가 문제인 것 같다. 결론은 최대한 술을 안 먹는 것이 좋겠지만 굳이 마셔야 한다면 양은 많으면서 알코올 도수와 칼로리가 낮은 맥주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